나 덱스 씨한테 아이스크림 받았잖아, 알겠니? 아니요, 부러워요. 아니요. 저는 청룡 가서 잔나비 씨한테 장미꽃 받았는데요. 잔나비 씨가? 네. 나, 나는 배차한테 비난 받았는데. 지금 일어난 지 거진 40분 정도 되었거든요. 어제 저도 헌팅거를 찍고 와가지고.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일단 냉장고가 밖에 있는 것부터가 이미 맛집의 기운이 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꺼내가라, 이건 거잖아. 배고프시죠? 배고파요. 왜 안 해? 지금 57분, 3분 전인데 선배님 진짜. 선배님, 아니, 선배님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아니, 선배님, 어떻게 식사 자리인데 5분 전에 도착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 벌써 도착했어? 근데 이게 선배님 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선배님. 지금 거진 다 왔어? 네, 이따 만나요, 성님. 네. 네. 어머, 어머, 어머. 선배님! 선배님 너무 귀여워요, 오늘. 선배님! 그냥 지금 롤 돌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여기 제작진들이 저보고 선배님 카니발에서 같이 내리는 걸 주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버젓이 기획사가 다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지금부터 돌리면 어때요? 해서 그냥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케 이케 토크 토크 했어요. 구속도 주현미 씨처럼 하고. 아, 여기 집에서 걸어서 8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왔어? 그냥 걸어왔는데요. 여기 괜찮지? 선배님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나 우리 집 근처에 이런 데 있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잔나비 씨 느낌이죠? 최정훈 씨.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갖고 와도 되는지. 아니, 제가 갔다 올게요. 아니, 내가 못돼 보이잖아, 그럼. 아니. 이미 지각부터가 살짝. 지각은 아니지. 난 시간을 맞춰온 거지. 딱 2시에 왔는데. 내가 항상 후배들한테 제발 일찍 오지 말라 그러거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네. 자리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니, 선배님 거의 이 모하... 이 제목이 뭐였죠? 민경장군. 아니야. 꽁냥꽁냥. 아니야. 모든 하기로의 카테고리가 있어, 나름. 낯술하기로야, 우리 거는. 너무 낯술 좋아. 먹고 다니는 거고, 또 아우르기로는 아우들 아우르는 거고, 그리고 모든하기로는 이것저것 해보는? 너무 그런 좋아요. 거지. 근데 우리가 계속 못 만나다가, 이렇게라도 만나네. 진짜. 그럼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어. 근데 이렇게 몰라.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너 냉면, 너 이거 좋아하지? 들기름 메밀면 이런 거. 너 좋아해. 뭐가 제일 좋아? 너 골라. 일단 저는요, 근데 선배님 오늘 약간 국물류가 먹고 싶어요. 국물류? 그래서 당인 냉면 하나 먹고 옆에 비빔 하나 먹을까요? 네. 들기름 비빔으로 먹을 거야? 그냥 비빌 거야? 저는 들기름 근데 여기서 맛보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들기름 하나, 냉면 하나 일단 시켜놓고 이거 먹고 싶었어. 소고기 초무침 하고 날씨가 이러니까 녹두전? 네 개요? 두당 두 개씩은 먹어야죠. 아, 맞다. 저 국수 선배님이랑 코너 오래 해서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또 오랜만에. 뚱보비아 발언.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풍채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데. 반찬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메뉴를 시키고. 그렇지, 집어 먹을게. 사이드가 있어. 제가 오랜만에 그걸 망각했네요. 겨 나왔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은지 씨가. 네. 인기가 많은 은지 씨께서 오늘 나와주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하기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루 선배를 사랑하는 코미디언 이은지입니다. 귀여워. 술은 뭐 먹을래? 술은 일단 소주로 갈까요, 선생님? 소주? 난 막걸리로 가고. 너 그럼 막걸리? 소주 하나, 막걸리 하나 먹자. 아, 좋아요. 근데 막걸리를 플레인으로 먹을래? 아니면 기교로 먹을래? 네? 알밤 부린.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밤이라든지 기교 부린 막걸리를 먹을래? 아니면 전 플레인이 좋긴 한데. 그럼 나는 느막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느막으로 같이 가요, 선배님. 느린마을로 가보자. 느린마을로. 이 중에 낮술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낮술이란 소주가 있어? 직근형으로 돈 받은 거 아니지? 부산 낮술에서 나 몰래. 아, 주문을 가서 해야 돼. 제가 할게요, 선생님. 여기서 하래요. 그리고 당인 냉면, 들기름 비빔면, 소고기 초무침. 아차차. 그러면 일단 녹두전 주시고, 네, 일단 그렇게 먹을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약간 그분도 닮았어. 저기, 이준. 엠블랙이죠. 엠블랙. 엠블랙. 선발이 누가 좀 나를 좀. 또 안 맞추지 마. 낮에는 은지야. 고즈넉히 그냥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안 해도 돼요? 은지가 이런 걸 좋아해. 나랑 성향이 전혀 다른 애거든. 왜냐면 또 게스트로 오니까 약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약간의 부담감. 그런 게 없어. 우리 채널은 진짜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나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나 그게 너무 웃겼어.
계속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선배님이. 걸어서 8분 거리인데, 라고 계속 데리러 온다. 선배님, 걸어서 8분이라니까요? 그랬더니, 나한텐 거진 강철 부대야. 아니, 8분을 어떻게 걸어오냐고. 아니, 행군이냐고요? 그 정도지, 8분을 어떻게 걸어. 나도 끔찍했다, 진짜. 와, 도보 8분을. 아, 은지 요새 뭐, 근황이 어떠니? 요즘 근황이요? 저 어제 헌팅 걸 찍고 왔어요. 헌팅을 한 게 아니라? 선배님 죄송해요. 발로 차네. 미안해, 선배님. 옷 사람이 발로 차네. 헌팅 걸. 아, 그거 되게 재밌던데, 헌팅 걸? 계속해? 그거를 일단 이번에 시즌3를 했는데요. 전국구를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부산 가고, 서면 맞아, 가고. 맞아, 대구 간 것도 봤어. 대구 가고, 광주 가고. 광주 입새주도 진짜 맛있고. 아, 전라도 소주 맛있지. 네, 부산에 대선도 맛있고. 아, 대선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대선은 안 팔더라. 좋은 데기는 파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그래서 나도 막 내 팬이 막 짝으로 보내주고 어머, 그랬어. 어머. 너 좀 줄게. 난 요새 소주를 잘 안 먹어. 헌팅을 해서 끝나면 거의 2시 막 이래가지고. 끝나고 집에 가서 자다가. 아, 그리고 라디오 하잖아. 네? 평일에 라디오 하고 이것저것 소일거리. 은지가 회장님이라고. 맞아요. 그게 제일 재밌었어, 나는. 선배님이 완전 조회수 치트키였잖아. 근데 우리 지상렬 선배랑 에이, 나왔을 때랑 200만 회 정도 나왔을걸요? 그리고 너 역병 걸려가지고 나랑 혼자랑 안나랑 셋이 갔잖아, 뜬금없이 거기. 맞아, 너무 감사했어, 선배님. 그래, 서로 다 이러고 사는 거고. 시험 얘기해도 돼, 은지야? 아, 그래요? 어. 아, 은지는 약간 말을 계속하는. 저는 이 카메라가 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씨발 파손해버려 그럼. 그러니까 나도 카메라 앞에서 잘 아직 어색해 너무.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선배님 카메라 켜져 있으면 무슨 멘트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그 강박이 있잖아요 약간. 그 너는 유독 심한 거고. 근데 제가 그게 사라진 프로가 지구오락실 가서 완전 사라졌어. 아, 지락실? 거기는 어. 말이 너무 많으시잖아 다. 다들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쉬면 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재밌던데 선생님 먹지방. 선욱이! 선욱이랑 아, 좀 친했어요? 선욱이가 걔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한 줄 알았나 봐. 설마. 이렇게 날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약간 그 먹지밥 처음 찍었을 때부터 자꾸 내 뒤에 있는 거야, 선욱이가. 그 계속 내 뒤에 서 있어. 그리고 나도 사실 내가 막 후배들한테 그런 조언 같은 거 안 하잖아, 생전. 그러니까 나는 그 내가 뭐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선욱이도 약간 나처럼 조근조근 치더라고, 멘트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옆에서 내가 걔랑 들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야. 나 진짜 난생 처음으로 선욱아 말을 좀 크게 자신 있게 쳐도 되면서 내가 지도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가 너무 잘한다라는 거지. 잘해. 그리고 뒤에 그래서 계속 나만 쫓아다니고 쉬는 시간에도 내 뒤에만 있어. 거리 맞는 걸 알았나 봐. 어, 그러더니 두 번째 정도 촬영날 어, 저 그 유튜브 나가고 싶습니다. 자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유튜브는. 그렇게 바쁜 애가요? 어, 걔 진짜 바쁘더만. 걔 엄청 바빠가지고 걔 얼굴 톤 보셨어요? 면역력이 없는 톤이에요. 아, 그럼 쉬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바쁜데? 그치, 지금이 제일 바쁠 때잖아. 딱 그 정도 때가 이제 진짜 부르는데 되게 많고 한 번씩 다 돌아야 되고. 근데 그럼 데이트 신청도 하고 막 이래. 내가 인스타에다가 막 뭐 음식 사진 올리면은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오더라. 그래가지고. 몰라. 그래서 나 결혼했다고 얘기했어. 알았겠죠. 근데 너무 눈이 막 떨렸어. 그 뚱뚱한 얼굴이 막 이렇게 떨렸어 그때. 그래가지고 선욱이가 어, 배까지도 막 떨리더라. 그래가지고 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되게 날씨 좋을 때 딱 요럴 때 오기 좋은 것 같아. 약간 요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썸남이랑 같이 마시다가 여기서 갑자기 키스해가지고. 썸남이랑 먹긴 너무 밝지 않니? 아니,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키스하다가 씨발 키스하긴 주택이 너무 많지 않니? 여기 목이 물릴까봐 계속 이렇게 키스하는 거 알아요? 어? 뭐 모를 것 같아? 잠깐만 퀴즈 낸 거지 지금. 아니야, 이럴 때 아니.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연애 많이 해본 척 하려면 어, 목이 물릴 때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고 이거 잠자리채 들고 있고 이렇게 키스하면서 막 지직지직하면서. 여기 되게 휴게소 같고 좋다. 상수의 이런 주택가 골목에 진짜 가정집처럼 돼 있는데 마당이 이렇게 있는 술집은 처음 봤어. 근데 좋아. 여기는 그래서 되게 늦게까지는 안 하더라고. 이렇게 가정집들도 많고. 그래서 못 왔나 보다. 제가 김풍 오빠랑 어, 일주어터라고 어. 그 친구들이랑 가끔 여기서 마시거든요. 아, 너 여기 왔던데요? 아, 여기 말고 아, 이 동네 그 근방에서. 김풍 오빠는 진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같이 삼계탕 먹었어. 어, 어쩌다가요? 헌팅? 김풍 오빠랑요? 아니, 헌팅은 아니고 진짜 안 어울려. 둘이 진짜 안 어울려. 뭐 촬영 끝나고 그땐 내가 테레비에 아예 안 나올 때였는데 아. 이제 나래랑 그 냉부회를 나래랑 도현이랑 찍고서 아. 좀 친해졌나봐. 그래서 같이 먹었었지. 아. 김코파 좀 되게 스마트한 것 같아. 어, 되게 어른스럽고 근데 또 재미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아. 너무 막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않은데 재밌는 사람? 에이. 조근조근 어. 재밌는 사람? 선배님도 약간 그 소리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 나는 좀 무서워해 그런 거를. 아. 뭔가 같이 일을 할 때 너무 소리가 크면 어. 내가 약간 썩이 죽는 편이고 어. 그리고 이런 사석에서 너무 소리가 크면
그냥 집에 가고 싶고 약간 그런 스타일? 저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선배님? 딱 싫어하는 스타일. 은지는 카톡이랑 댓글도 막 되게 재기발랄하거든. 막 깍깍거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텐션 높은 사람 중엔 친한 사람? 맞아. 저는 또 온오프가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또 맞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오프를 한 번도 안 하죠. 계속 지금. 와가지고 저는 밖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집에 가자마자 울지? 아니야 아니야 띠디디디 도로레 가자마자 아 뻗는구나 너무 힘들어서 헌팅글 끝나고 한번 운 적 있어 왜? 그날 모르겠어 너무 센치했나 봐 아빠랑 막 통화하고 막 이러니까 아, 약간 센치했어 그런 날이 있지 어, 그런 날이 있어 근데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지 이런 제작진들이 뭐 질문도 안 하고 장순배기 수준으로 그냥 카메라 두고 갈 정도로 에, 그걸 뭐 장승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정승 아니야? 장승배기는 영 아니야? 장승배기 7호선이다 7호선 아 7호선, 7호선. 이거 어쨌든... 빨리 음식 나와야 되는데 이제 선배님이 약간 풀타임 차셨는데 어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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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아유 깔끔하다. 아유 은지야 또 이렇게 오랜만에 술을 아유, 먹는구나. 선배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기분 좋네요. 낮술 아침부터 낮술. 이거는 손으로 먹는 거. 여기 이거 갖고 아까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어. 손으로 먹는. 아니 가끔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 약간 내기하시는 것 같아. 제 손으로 먹는다 없으면 약간 그런 걸 내기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또 기대에 부응하려고 먹은 적도 있어. 근데 이건 국물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선생님? 짠. 반갑습니다. 딱 그 약간 매실주 백세주 이런 맛이구나. 오 맛있겠다. 근데 어, 면이 엄청 많네 양이. 와 이거 막걸리 복순도가 딸 때 진짜 30분 걸리는데 난리 나잖아요 선배님 복순도가 딸 때 그 얼마 전에 나 이상준한테 선물 보냈는데 네. 옷이 바지가 싹 젖었다고 나한테 자기 하반신을 보내서 깜짝 놀랐어 다 젖은 몸을 선배님 이제 한 방울도 안 흘렸죠? 오, 은지는 자꾸 뭘 확인받고 싶어 하네 당신의 사랑이 고파 선배님 오늘 날씨랑 딱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네. 추적추적 비 오는 가을날 대낮에 그때 낮술하기로 그 삼겹살 드신 것도 궁금하던데 거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네. 은지 아유 선배님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메밀이에요? 알겠어. 들기름 메밀면? 들기름 메밀면 와 엄청 맛있게 약간 들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들깨가루도 많이 넣어서 되게 고소해 어, 근데 해장으로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선배님 입이 작은 게 너무 귀여워요 칭찬을 많이 하네 나는 진짜 많이씩 못 먹고 음식도 되게 많이 못 먹잖아 근데 너무 TV에서는 어쨌든 편집을 할 때 먹방이면 먹는 모습을 주가 되게 나가니까 되게 많이 먹는 줄 알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드셔 난 여러 가지를 먹지 막 한 가지를 많이 못 먹는 사람이야 아유 평냉 좋다 선배님 평냉 좋아하세요? 되게 깔끔하네 어, 완전 쏙 깔끔 그냥 마치 나처럼 다 나하네 비교가 1차 없네 와, 와. 아 막걸리 맛있다 날씨에 진짜 이거다 예 제주도 갔다 온 건요? 재밌었어요 선배님? 그냥 뭐 제주도 갔는데 그 해장국집 앵글이 너무 최악이었어요 내가 찍은 거? 카메라에 서리가 그렇게 낀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왜? 나는 너도 알다시피 차나 실내 공간을 극도로 냉동실로 해놓잖아 너무 차가운 데 있다가 바깥 공기를 쐬면 얘가 확 이렇게 뿌려지는 거야 김이 엄청 껴있잖아 내 차 여름에 내 차에 김 다 껴있잖아 예전에 내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매니저가 네. 그때가 4월이었나? 그랬는데 스케줄 끝나고 탔는데 씨발 엉뚝 켜놔서 존날 받았잖아 너무 놀래가지고 원래 나 언성 안 높잖아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은지야? 그럼 나한테 이은지씨! 이랬더니까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엉뚝을 켜놨어? 엉뚝을 켜놨어 엉동설안에도 안 키거든 선배님 그런 재밌는 말 그런 센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고 나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는 요새 되게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쓰는 단어 뭐 처리, 플레인, 무슨 푸드 막 이런 게 거진 다 내가 쓰는 말투인데 그게 사실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 거. 왜 저 말투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좀 되게 좀 속상했어. 근데 어떤 선배님이 진짜 얼마 전에 나한테 뜬금없이 그래도 내가 남의 걸 따라하는 거보다 너 걸 남이 따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멋있다. 그래서 되게 멋있는 선배님이야. 그리고 일단은 선배님의 말투는 선배님밖에 못해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뭐 너무 그런 거에 마음 쓰지 않고 방송을 뭐 한 달 두 달 할 게 아니니까 나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선배님 얘기했는데 제가 멘트를 실수한 거예요. 절었어요. 아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루 선배를 며칠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꾸 메뉴판이 와요. 뿌룽 뿌룽 뿌룽. 양곱창 어떠니? 대창은 어때? 이게 내가 너네한테 보내놓고도 민망했던 게 내가 고르라고 몇 개를 줬는데 다 고기야. 아. 그러면서 되게 배려해주는 척 먹고 싶은 장르를 얘기해. 그러면서 뭐, 아우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해놓고 결국엔 양갈비였대.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내 채널에서 메이드 카페를 갔다 왔단 말이야. 네. 육신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 너무 민망해가지고 계속. 개그우먼 특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일단 칭찬을 잘 못 받아. 어색해. 어색해. 혼나는 게 편하지? 이쁘다 이거. 맞아. 못 견뎌. 내가 뭐가 이쁜데? 괜히 그런다? 좀 그러니까 사람 듣는데 나도 맨날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대중들이 실제로 보니까 너무 날씬해요 막 이러면은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괜히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왜요? 테레비로는 막 400kg 같이 보여? 막 괜히 괜히 막 하게 괜히, 되는 거 있죠? 민망하니까 민망하니까 그런 게 왜 있어. 그럴까? 개그만 특이야. 아 진짜 이런 고즈넉하게 지금 너랑 나랑 말이 없잖아. 이걸 즐기라고. 쟁일 말하지 말고 알았어요. 이렇게 좀 바람 소리도 듣고 이 빗소리 투둑투둑 소리 대꾸도 하지 마. 그렇게 투둑투둑 소리 이렇게. 그럼 왜 불렀어요? 그러면 혼자 식사하시지 왜 불렀어요? 어쨌든 난 결혼을 했잖아. 아 맞아, 나 결혼한 얘기 텔레비에서 요새 잘 안 하려고 줄이려고 하긴 하는데. 왜요? 의외로 결혼 안 한 줄 아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들한테 실망 주기 싫어. 에? 어떤 느낌인지 알아?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나를 어리게 보는 사람이 많아서 아~ 그냥 그들에게 계속 집어주고 싶지가 않은 거? 갖고 싶은 여자로 남고 싶은 느낌? 내가 저 여자를 조금 흔들어놔도 될까?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죄송해요 결혼했어요 막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저게 무슨 톤이야? 이상한 생전 처음 보는 톤. 안 해봐서 몰라. 제가 그렇게 거절하는 거 아니야?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아니 보통 여성들은 거절할 때 이렇게 안 해? 죄송해요 이렇게 안 해? 나름 여기에 반지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야 나는. 제가 반지야 너가 그렇게 웃으면다 연애 안 해본 사람 같잖아. 어떻게 거절해? 아, 나한테 고백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제 바로 약간 차단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못됐다 은지야. 아니 왜요? 아니, 아니 왜요? 감정이입이 많이 되네. 아 그럼 그 남자애들이 다 그래서 나를 다 차단한 거구나. 왜냐면 귀신같이 내가 밤에 왜 얘가 생각나지 하면 그 다음날부터 되게 시큰둥하더라고. 그 마음을 다 읽은 거 아니야 걔네들이.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 아니야. 아 너무 재밌어요 선배님 지금. 2023년 하반기 가장 재밌는 촬영 지금 너무 재밌어요. 아무것도 안 시켜서 좋지. 아우르기루라는 거는 본의 아니게 힙합 데모가 돼서 지금 자꾸 랩쟁이들이 자진해서 온다고 해. 난 선배님 김진표 씨인 줄 알았어요. 어쩌다가 왜 코미디언이 왜 힙합 데모가 된 거예요? 심지어 나는 전혀 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힙합에 잘 몰라. 이소라 선배님 노래. 그래 나 그런 분들 발라드 김동률 이소라 어쩌다 김진표가 된 거야? 몰라 약간 힙합 데모 이러다가 해치백을 드립니다. 선배님 또 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우르기로. 선배님이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을 얘기해봐봐요. 아우르기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너무 팬심으로 나는 솔직히 뭐 이소라 언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니는 어차피 아우도 아니고 나올 수도 없고 나는 아우르기루를 내가 아우르를 데리고 아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아우를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 정도의 이제 선배나 언니나 예를 들어서 백지영 언니 있지. 나보다 언니고 뭔가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를 아우르는 사람. 왜냐면 지금까지는 다 내가 아울렀잖아. 덱스 아우? 선배님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번 촬영했어. 덱스 씨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같이 그러니까 새로 방송을 한 원래 알던 이들 말고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예의 있고 얼굴도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흠잡을 게 없,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사람 같았어.
나 덱스 씨한테 아이스크림 받았잖아. 얘기했나? 아니요, 부러워요. 엄마는 얘기. 저는 청룡 가서 잔나비 씨한테 장미꽃 받았는데요. 아, 그래? 네. 왜 준 거야? 다 주는 거 아니야? 몇 명 안 주는데 저 줬어요. 아, 그럼 잔나비 씨가? 네. 나는 배차한테 비난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녹두전은 조금 두꺼워서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그걸 씨발 맛평가라고 하는 거야? 나 맛평가 진짜 못해. 확실히 쭝녀들은 기계처럼 하거든? 솔직히 별거 없어도 막 되게 막 이렇게 만들거든? 근데 날씬이들은 이런 걸 못하네. 그때 산다라박 씨가 나랑 뭐 뷔페에서 되게 차가운 냉채 요리 같은 게 있었어. 그걸 한참 씹더니 굉장히 시원해요. 차가우니까, 냉채니까. 뚱녀들은 누르면 이제 나오는 거야. 냉채가 차가운 음식이잖아요. 차가운데 이게 입만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까지 차갑게 하고 이제 거기서 거기가 이제 민간 뚱녀들이 거기까지 해. 민간 나 같은 뚱녀. 나 같은 감성 뚱녀는 감뚱. 거기다가 이제 내 스토리를 뭐 지금 그 음식이랑 생각나는 게 있으면 넣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아빠가 이런 걸 넣는 거야. 아 진짜 아빠가 처음에 이제 중식당을 초등학교 졸업식 날 데리고 가서 나한테 뭐 이런 해줬던 말. 너는 건강하게만 있으면 된다. 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냉채를 먹으면서 입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까지 붙이는 게 이제 감성통 거지. 멋있다. 근데 이런 거를 나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서 몇 번 했는데 음식마다 자꾸 감성팔이를 하라고 어느 프로그램에서 시켜가지고 더 이상 없는데. 녹두전으로 감성팔이 한번 해주세요. 녹두전은 네.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애들이 있는 거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꾸며서 하는 걸 싫어하잖아. 주장을 싫어하시잖아. 솔직한 여자. 저는 개인적으로 녹두전 안에 있는 이 약간의 숙주가. 숙주가 있었어? 난 이미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누나 어제 잘 들어갔어요? 라고 연락이 오는 연하남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일이 그릇된다니까. 아니 주자 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숙주가 그리고 너무 얇아. 못하겠다고. 이게 어떻게 연하 테이크 투. 테이크 투.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선배님. 겨울이 왔을 때. 지금은 가을이지. 아 좀 들어줘. 겨울이 왔을 때. 결혼했어요. 겨울이 오면 귤을 먹다 보면 막 이렇게 춥잖아요. 씨발 막 처음부터 말이 안 되잖아. 귤을 먹다 보면 추운 게 테이크 쓰리 될 때까지 한다 이거.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겨울에 이불을 덮으면 몸은 따뜻한데 코는 차갑잖아요. 난방이 안 돼. 해봐. 가만히 듣고 있을게. 약간 튀어가지고 코가 차갑잖아요. 이불을 코까지 덮으면 숨이 또 안 쉬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씨발 답답하면 안 덮으면 되는 거지 뭘 이러지도 저러지도. 잠깐. 야 사실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지금 은지 씨 말이 정말 이걸로 표현했죠 지금. 야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이걸 들었어 지금. 여기서 이불을 덮으면 답답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는데 이걸 들었어 지금. 지금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 나도 몰랐어 지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 또 와줘서 고맙고 정말 돈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좋아요, 언제든지 이 사람이 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할 때 부담 없이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낮술 하기로. 별걸. 미안한데 내 인사는 들어가서 이거거든. 낮술 하기로. 다음에 또 낮술 하기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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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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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